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어머 세상에 부용이 철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품이야. 요 이렇게 입장 넓적한 거 보시면 알죠? 줄기가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네, 이거 철한데요. 엄청 지금 큰 부용 철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조그마한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대품은 또 처음 보네요. 여기는 다도움 농장이에요. 다도움 농장에서 또 이렇게 멋진 아이들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부용철화가 분에 심어져 있는데 18만 원이래요. 어이구, 내 가격도 착합니다. 여기 옆에 창들도 이렇게, 군생인 창들도 이렇게 쭉 보이시죠? 오늘은요, 창 소개가 아니고, 하모 화분을 새로 입고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하모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모 화분은 정말 예쁘고, 진짜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화분이죠. 여기 또 새로 입고된 요런 모양의 아이들이 있네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양이 근데 좀 독특하네요. 그죠? 여기는 밑에가 넓고 위에가 지금 이렇게 좁게 이렇게 돼 있어요. 70번입니다. 70번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화분 하나에 35,000원이네요. 여기가 직경이 7cm가 되고 높이가 12cm 됩니다. 컵을 한번 재볼게요. 한 배하고 반 조금 더 되네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컵보다 조금 넓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이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꽃 코사지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네, 70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71번 소개해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이쁘죠? 하모화분은 정말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 71번이에요. 근데 코사지가 위에가 요렇게 다 붙었는데 여기 얘 하나가 이렇게 밑에가 요러고 또 붙어 있습니다. 위에 넓이가 10.5cm 정도 되고 높이가 11cm 됩니다. 그럼 농분으로 이렇게 저기가 되죠? 약간 그렇게 중간치기의 농분입니다. 높이는 한 배하고 반 정도 돼요. 그 정도 되고 위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는 한 배하고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넓은 화분이에요. 근데 화분이 아주 예뻐요. 이거 화분에다가 달기 심으니까 정말 이렇게 기품이 있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71번 3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72번 소개해 드릴게요. 72번도 이렇게 약간 농분인데요. 우리가 쓰기 아주 좋은 그런 농분입니다. 이렇게 나뭇잎 줄기 이렇게 해가지고 띠를 쭉 둘러가지고 요렇게 이쁘게 해놓으셨네. 근데 여기 보석 박힌 거 보이시죠? 보석을 요렇게 이쁘게 박아놓으셨어. 네, 요렇게 있는 72번입니다. 화분이 작은 화분이 아니네요. 여기 위에가 12cm고 높이가 11cm 됩니다. 네, 굽다리는 거진 다 이렇게 민자예요. 근데 이렇게 띠를 요렇게 둘러놔가지고 예쁘죠? 아유, 그런데다 보석을 살짝살짝 붙여놔서 아주 기품 있어 보입니다. 종이컵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한 배하고 반 정도 되고 위에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두 배가 약간 넘을 것 같아요. 네, 72번 4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73번, 네, 여기 행인거리 할수 있는 요런 또 화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다 뭐 담아놔도 될것 같아. 그렇죠? 넓이가 13cm고요. 여기 높이가 9cm 됩니다. 여기 얕은 쪽으로 잰 거가 9cm예요. 여긴 조금 더 높죠? 거기는 한 11cm 될것 같아요. 컵 높이가 요쪽으로 재야겠네. 요렇게. 거진 높이가 한배 되죠? 위에 넓이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세배 정도 될것 같아. 여기 반 갈랐다고 보면은 거진 세배 정도 되죠? 요렇게 있는 화분, 아주 멋진 화분이 또 요번에 왔습니다. 얘를 5만 5천 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5만 5천 원이에요. 74번입니다. 74번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유, 얘도 또 이렇게 독특하게 해 놓으셨네. 위에는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직경이 11cm 되고요. 높이가 9cm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책상은 이렇게 있네요. 여기 컵 높이가 한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높고요. 넓이는 이렇게. 그러면은 거진 두 배하고 약간 넓겠지요? 얘도 이쁘네. 네, 이렇게 있는 화분을 5만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75번 소개해 드릴게요. 75번에는
요렇게 잔잔한 코사지가 있고 얘는 이렇게 큼지막한 장미꽃 코사지가 있네요. 여기 위에 직경이 9.5cm 되고요. 높이가 8cm 됩니다. 굽다리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둘러봤더니 어머 여기 이쁘죠? 요렇게 무슨 저 원피스 예리 카라카라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모양을 아주 이쁘게 잘 내세요. 이렇게 한 배하고 한 5mm 정도 높아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됐는데 간격이 요 정도 넓으니까는 한 배하고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죠? 75번 6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얘는 75-1번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금방 얘 보여드렸죠? 여기 문양이 이렇게 해 놓으신 거가 얘가 그렇게 똑같이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또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문양을 해 놔서 그래서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75-1번이에요. 여기 직경이 14cm 됩니다. 높이가 9.5cm 되고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컵 높이가 한 배하고 한 1cm 정도 3분의 1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위에 간격은 이렇게 한 배, 두 배, 세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큰 화분이에요. 작은 화분이 아니네요. 아주 큰 그런 화분이에요. 75-1번 8만원에 소개할게요. 76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왜 이렇게 이뻐? 네, 새로 입고돼 놨는데 어머 여기 밑에도 이렇게 물감으로 이렇게 톤을 이렇게 이쁘게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죠? 어우 예쁩니다. 네, 근데 여기 위에를 이렇게 꽃그림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너무 예뻐요. 화분이. 그죠? 아주 예쁘게 나온 이런 화분 76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위에 직경이 13cm 되고요. 높이가 9cm 됩니다. 어머 얘는 그냥 장식으로 그냥 데리고 있어도 될 것 같아. 얘를 높이가 이렇게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높이는 이렇게 한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약 그렇게 그 정도 높아요. 위에는 이렇게 넓습니다. 한 배하고 두 배, 세 배 정도 되겠죠? 위에 넓이는 컵 넓이에 그 정도 돼요. 76번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77번 소개합니다. 77번은 또 이렇게 거울 그 테두리 모양처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예쁘죠? 77번 위에 직경이 12cm 되고요. 높이가 11cm 돼요. 굽다리 이렇게 민짜고요. 컵 높이에 한 배하고 반 정도 되네요. 한 배 반 정도. 약간 농분이에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있어요. 한 배하고 두 배 반 정도 될 것 같죠? 거진 세 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77번 65,000원에 소개합니다. 금방 소개한 얘 화분하고 여기 문양을 이렇게 똑같이 해 놓으셔서 지금 소개를 같이 해드려요. 얘도 농분이거든요. 77-1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위에 직경이 14.5cm 그러면 작은 화분이 아니고 그래도 좀 큰 화분이죠. 높이가 11.5cm 됩니다. 약간 좀 쓰기 좋은 그런 농분이에요. 근데 색상이 얘네들은 보면 다 이뻐. 이렇게 네, 컵 높이가 한 배 반하고 조금 더 높으네요. 위에는 한 배하고 이렇게 갈라서 보면은 두 배 한 반에서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아이 77-1번 6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78번 소개해 드릴게요. 78번은 이렇게 또 코사지가 좀 큼지막한 코사지들이 예쁘게 또 이렇게 꾸며 놓으셨네요. 78번이에요. 위에 직경이 13.5cm 돼요. 그리고 높이가 11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농분이죠? 농분으로 있는 아이 소개를 해 드립니다. 한 배하고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반에서 조금 더 넓으네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배하고 두 배, 세 배 정도 그 정도 되는 약간 높은 농분입니다. 78번 6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79번 네, 소개할게요. 얘도 왜 이렇게 이뻐? 얘는 백자에다가 꽃을 이렇게 이쁘게 붙여 놓으셨죠? 근데 화분이 아주 이쁘네요. 79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위에 14.5cm 되고요. 높이가 11.5cm 되고 얘는 굽다리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예쁘죠? 하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꽃이 이렇게 코사지가 있으니까 얘 또 이렇게 이쁘네요. 컵 높이가 한 배하고 반, 3분의 2 정도, 거진 3분의 2 정도 되고요. 위에 넓이는 한 배하고요, 두 배하고 3분의 2 정도 얘도. 그 정도 클 것 같아요. 약 그렇습니다. 79번이에요. 65,000원에 소개합니다. 80번이에요. 네. 하모하모는 다 이뻐. 이것 좀 보세요. 그런데다가 여기 사장님은 저 물감 있죠, 물감. 이 톤을 너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은은하게. 이쪽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잘 칠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드시네요. 80번. 위에 직경이 14cm 돼요. 높이는 9.5cm 되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컵 높이에 한 배하고 한 1cm 조금 더 되게 그렇게 높아요. 넓이는 한 배하고 두 배, 세 배. 세 배에서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약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코사지 꽃. 어머, 너무 이뻐. 얘는 곽꽃 같으네. 곽꽃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80번이에요. 요런 아이 65,000원에 소개합니다. 화분이 작지가 않고 그래도 큰 화분이라고 그렇게 큰 화분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81번이에요. 81번도 아주 쓰기 딱 좋은 네, 그런 화분입니다. 코사지가 아유, 네, 다 이뻐요. 다 이뻐. 요렇게 하여튼 똑같은 화분이 없습니다. 하모 화분은 다 달라요. 위에 직경이 14cm 되고요. 높이가 10cm 됩니다. 여기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코사지 좀 보세요. 얘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붙여놓으시나 몰라. 이렇게 있는 아이 컵 높이가 한 배하고 반 정도 돼요. 한 배 반 정도 되고 위에는 한 배하고 두 배, 세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넓은 얘는 커다란 화분이에요. 작은 화분이 아니에요. 제가 센치를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 센치로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7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81번이에요. 82번 소개해 드릴게요. 82번 화분도 이렇게 복주머니형으로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모양이 복주머니 형처럼 이렇게 나오고 위에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예쁘게 또 해놓으셨네요. 직경이 10cm 되고요. 높이가 9cm 되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얘 또 왜 이렇게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네, 82번이에요. 82번은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컵 높이가 한번 재봐드릴게요. 한 배하고 1cm 조금 더 되게 높으죠? 위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공간이 요 정도 남았습니다. 요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거진 두 배 같이 보이죠? 두 배 정도 넓게. 그렇게 된 요렇게 복주머니형의 예쁜 또 화분을 82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얘는 6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금방 또 여기 프릴이 있는 요런 작은 화분 요거 똑같이 생긴 아이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얘는 번호가 82-1번이에요. 82-1번. 얘도 앞에 아이하고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만드셨네요. 아유, 색상 너무 이뻐. 여기 위에가 직경이 13.5cm 되고요. 높이가 12cm 그 정도 되는 약간 농분입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코사지가 그냥 아주 예쁘게 이렇게 꽃들이 빵긋빵긋 웃고 있네요.
콩 높이가 한 배하고 3분의 2 정도 높아요. 그 정도. 야, 그렇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위에는 넓이가 한 배하고 두 배하고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넓을 것 같으네요. 82-1번. 얘는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화분이 정말 이뻐. 83번, 네. 손잡이가 있는 83번. 얘 화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얘도 약간 농분입니다. 우회가 11.5cm 되고 높이가 12cm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화분이 아주, 얘도 독특하니 아주 이쁘게 생겼죠. 높이가 한 배하고 3분의 2 정도 돼요. 컵 높이에 그 정도 되고요. 넓이는 이렇게 푹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거진 한 배, 여기 밑에는 배가 있어서 두 배 정도 돼요. 위에가 입구가 여기 목이 짤룩해가지고 여기가 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근데 얘도 또 인기가 그렇게 좋네요. 83번 8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84번이에요. 84번도 큼지막하면서, 어우, 화분 이렇게 좋네. 그래서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코사지를 이렇게 예쁘게. 아니 그냥 요 코사지만 봐도 기분이 아주 좋네요. 기분이 그냥 빵빵 웃습니다. 84번이에요. 여기 위에 직경이 15cm 되고요. 높이가 14cm 됩니다. 컵 높이는 한 배하고 두 배 정도 돼요. 위에 넓이도 한번 볼까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정도. 그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그런 농분입니다. 화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84번이에요. 얘는 9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85번 아주 커다란 농분을 소개할게요. 얘는 화분이 크니까 코사지도 아주 품지막하게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해놓으셨네요. 85번이에요. 우회가 직경이 18cm 되고요. 높이가 17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한 배하고 두 배하고 거진 한 1c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위에는 한 배하고 두 배, 세 배, 네 배 반 정도, 그렇게 높은, 아, 넓은 화분입니다. 85번이에요. 이런 화분은 15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86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언밸런스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얘도 이렇게 인기가 좋네. 이게 물감을, 톤을 이렇게 예쁘게 해 놓으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얘도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이거 다. 근데 센치를 얘가 우회가 언밸런스라 다 똑같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직접 재볼게요. 내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얘 9cm 되네요. 가로가 9cm 되고 이쪽으로 재니까는 6cm 되고요. 높이가 8c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여기 또 요런 화도 있어요. 얘는 10cm 정도 되고 이쪽으로는 7.5cm 됩니다. 높이는 거진 비슷하네요. 8cm 되고. 위에만 재봐 드릴게요. 여기 얘는 이쪽으로 재니까는 10cm 되고요. 가로로는 6cm, 거진 6cm. 내경만 그렇습니다. 여기 꽃까지는 안 잰 거예요. 높이는 거진 비슷해요. 여기는 내경이 9.5cm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6.5cm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화분이 이뻐. 이렇게 언밸런스로 이렇게 모양을 독특하게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얘도 이렇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86번이에요. 86번 요런 아이는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컵은 다 어떻게 똑같이 잴 수가 없어요. 높이가 이렇게 하고 한 5mm 정도 더 높고요. 위에는 다 언밸런스라 이렇게 생겼어요. 그 위에가 얘도 거진 2배 정도 되죠. 여기에는 한 배 반 정도 되고 얘도 2배 정도 되고요. 여기 얘도 보세요. 거진 2배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예쁜 화분 6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87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이뻐. 얘도 언밸런스로 이렇게 주물럭처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풍경이 멋있죠. 풍경에 갈매기도 이렇게 나르고 있네요. 이렇게
아유, 네. 꼼꼼하게 얘는 또 화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경을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재니까 10cm 되죠? 이쪽으로는 11cm가 되네요. 높이는 8cm 정도 됩니다. 네, 컵 높이에서 한 배하고 한 1c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위에 넓이는 한두 배, 반 정도 되겠죠? 아주 예쁜 화분, 풍경화가 그려져 있는 이 화분은 7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87번이에요. 88번 소개해드릴게요. 얘도 꽃이 그렇게 예쁘죠? 그러면서 풍경화가 여기 집들이 올망조망 올망조망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동네를 이루고 있네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늘 마냥 이렇게 하늘처럼 아주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88번이에요. 얘도 언밸런스라 위에가 직접 재봐 드릴게. 이렇게 내경이 10cm 정도 되네요. 9.5cm. 그리고 가로가 7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8cm 정도 됩니다. 컵이어 들어갔나? 네, 컵. 컵 높이가 한 배하고 약간 더 높죠? 위에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배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8번, 6만 원에 소개를 합니다. 89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언밸런스라 재봐야 돼. 여기 이렇게 8cm 정도 되죠? 근데 이쪽으로는 살짝 더 높습니다. 8.5cm 되고요. 높이가 8cm 정도 됩니다. 굽다리는 거진다 이렇게 민자예요. 이렇게 있는 화분을 7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컵 높이에서 얘는 한 1c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위에 공간은 이렇게 있으면서 한배반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여기 또 90번 소개해 드릴게요. 90번 화분은 약간 저 농분처럼 그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90번 화분. 근데 위에도 얘도 이렇게 언밸런스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 풍경화가 이렇게 멋지게, 아우, 여기 예배당도 있네. 교회를 이렇게 그려서 멋진 마을을 또 이렇게 연출을 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하니까 9cm 정도 돼요. 또이 정도 이쪽으로 하니까는 8.5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9cm 정도, 9cm에서 9.5cm 되네요. 여기 옆에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언밸런스로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아이보다 약간 크네요. 이렇게 하니까 10cm 돼요. 이쪽으로는 11cm, 거진 11cm 되네요. 높이가 이렇게 재니까 한 10cm? 네, 10cm 그 정도 되고, 컵 높이는 한 배하고 1.5c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위에 넓이는 한 배하고 두 배에서 약간 클것 같으죠? 이렇게 언밸런스라 정확하게 가늠을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대략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90번이에요. 두 아이를 90번에 소개합니다. 8만 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여기요. 어머, 야옹이 너무 예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야옹이 아주 예쁘죠? 그러면서 여기 또 보석까지 얘는 달고 있네. 야옹이 요런 아이는 15,000원이네. 15,000원에 요런 아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아주 독특하죠? 네, 예쁜 야옹이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은 또 멋지고 예쁜 하모 화분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새로 입고가 돼가지고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또 소개해드리고 그랬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하모 화분 이렇게 힐링을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세요. 여기다 화모화분에다 이렇게 심은 거예요. 아주 이쁘죠? 화단이 아주 예쁘게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